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덧 벌써 야간 경마 4주차, 이제 마지막 야간 경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자, 우리 민족 명절인 추석 명절이죠. 경마장도 한주 휴장에 들어갑니다. 뭐 다른 말할거뭐 있나요? 우리 추석 때는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갑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오도 좀 살고 용돈도 좀이 사람 저 사람 좀 많이 주고. 자, 남이 돈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너무 쉽게 먹으려다 보면 최악의 나름이죠. 적당한 선에서 괜히 추석 기분 망치지 않을 정도로. 명절 셀 돈으로 그돈 갖다가 베팅해서 이길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추석 명절 지셀 돈 그런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 여유 돈으로 즐기셔가지고 먹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한 주가 돼야지. 자, 추석 명절 지낼 차비까지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명절 기분 잡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꼬랑지 내리고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추석 명절 기분 잡치지 않게 그런 배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도 역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뭐 저도 역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조카 새끼들 용돈도 좀 줘야 되고, 어머니 용돈도 줘야 되고, 와이프 좀 용돈 줘야 되고, 새끼들 용돈 줘야 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길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제주 357, 부산은 1358.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1경주 8경주. 스타트와 마지막입니다. 1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붙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조철의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 후에 이름을 안 남기면 누군지 몰라요.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 나오시는데 신청하신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 직통번호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배너에. 핸드폰에 문자를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철의 월 정액 한달 문자 20만 원이죠. 기존 월 정액 회원님들께 간단히 공지를 드리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번 다음 추석 명절이 휴장이기 때문에 자동방으로 일주일은 연기가 됩니다. 일주일 연기해서 문자가 가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조철의 월 정액 문자도 거의 반값이죠. 12회 36만 원짜리인데 월 정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한달 12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문자 하루 3만 원, 3일 7만 원. 자, 노란 박스에 계좌번호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월 정액 신청하시는 분들, 또 재연장하시는 분들은 요 하얀색 박스 안에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인데 메인으로 때린다 그랬죠. 오늘 금요 경마 첫 승부이기도 합니다. 첫 코를 잘 뚫어야 되고 부담감이 좀 있는 그런 승부처인데, 자, 요거는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A급도 아니고. 자, 2세 신마들이죠. 데뷔전을 갖는 2세 신마들. 오랜만에 좀 박진감 있는 신마들입니다. 자,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오픈인데요. 자, 이번 경주 첫 승부인데 제가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자. 뭔가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자고 했겠죠. 자, 오늘 첫 승부인데 첫 경주부터 한번 힘을 줘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10번 마 레이스맨입니다. 10번 마 레이스맨. 능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았고, 선행 나가서 아주 널널했죠. 투아너 앤 서브. 6천만 원짜리, 500kg짜리, 500담화짜리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체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릿해요. 그래서 선행 출하기까지도 볼수 있겠다.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런데, 자, 신마 1000m 경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또, 이 출주한 1번 마 벌교의 꿈, 벌교의 봄부터 11번 마 톱도까지 어느 놈 하나 만만한 놈이 없어요. 어느 놈이 갑자기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그러죠? 갑툭튀 할 놈이 분명히 있다. 10번 마 레이스맨은 눈에 보이는 인기마고요. 갑툭튀로 때리고 나올 놈, 상대적으로 배당을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첫 경주부터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뭐 레이스맨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자, 요놈이 들어오면 원틀러 갖다 꽂는 거고요. 레이스맨이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이기질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 돌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배당으로 때려 먹겠다. 부산 일경주요. 메인으로 붙는 만큼 신중하게 승부처를 선정을 했는데, 추석 보너스가 될수 있도록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부산 일경주 2세 신마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였고요.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육군 1600 별정 A형 지목마필들의 접전입니다. 5번마 피노 파워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우에다 기수가 밀고 앞선 공략에 성공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그닥 끝걸음에 여력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요거 이길 놈 잡아놨다. 자, 5번 피노 파워 직전에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습니다. 이게 초반이 그렇게 빠른 놈이 아닌데, 초반이 그렇게 빠른 놈이 아닌데, 우에다 기수가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인기 5위 팔렸었죠. 레이저 그릿에 이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버텼죠. 자, 이번 경주 과연 직전 마냥 선행을 편하게 가겠느냐. 자, 이 안쪽에 2번 환희의 문이라는 마필이 저는 선행을 갈것 같아요. 자, 다실바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2번 환희의 문.
직전경주 앞에 가서 초반에 좀 무리했죠. 주행심사 때도 앞선 경주에 앞선 능력을 보였어요. 자,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측이 됩니다. 자, 거기에 4번 Make it better. 자, 이마필도 멀로 기수가 직전 경주 선행 트라이를 안 해서 그렇지, 다나카 기수가 이거 밀고 나오면 이것도 앞선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9번 자이언트 킹덤입니다. 버텨 못 버텨지만은 일단 앞선에서 파다닥거릴 수 있는, 자, 9번 마 자이언트 킹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5번 마 피노 파워, 과연 이놈이 선행을 편하게 가겠느냐? 2번 환희의 문, 4번 메이킷 베러. 거기에 이제 5번 피노 파워도 있고 9번 자이언트 킹덤. 자, 선행마가 많아요. 그런데 이 5번 피노 파워는 직전 경주 최적 전개 선행으로 뻗었는데, 얘네들하고 비비다가 선행 밀려서 외곽을 밀려 돈다든지, 안쪽에 들어가서 모래를 맞는다든지, 이거 그냥 깨고락치 될수 있습니다. 너무 믿지 말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 피노 파워는 인기도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잡아 있지만 그닥 세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배당으로 한 방, 중배당으로 노리는, 배당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5번 마 피노 파워는 방어권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중배당으로 한 방, 완짱으로 한 방,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상태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특히 조교시 모습이 확연하게 활발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개도 유리하게 또 빠진다. 조철의 딸라박스, 딴 놈은 못 와도 요 놈은 왔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조철의 두 번째 승부처 3경주 대가리 팔리는 5번마 피노 파워를 이길 놈을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5경주 가겠습니다. 5경주. 국산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마 워터 드래곤. 1번 마 워터 드래곤. 뭐 현장 가면은 뭐 물론 인기 1위 팔리게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도 만만치 않게 팔리기 때문에 평균 배당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후착, 꼬랑지만 잘 찾아 먹으면, 자, 오늘 금요경마, 부산경마에 찍어먹기 승부가 원틀로 제대로 걸릴 것 같습니다. 자, 1번, 워터드래곤을 놓고, 자, 이 5번마, 고투더 바랄라가 대길이로 가는데요. 이게 직전 대비 1.5, 부담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경기수가 요새 잘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1번 워터드래곤을 놓고요. 5번 고투더 바랄라. 요놈은 뒤로 돌리고, 안 팔리는 아나짜리에다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릴 테니까 한놈딱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0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한 8배,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예치권 10장 요런 거 찍어 먹기 승부 짭짤하죠. 자, 오경주 오늘 부산 경마 찍어 먹기 하이라이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짭짤한 배당 오경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죠. 자,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적정거리 만난 한 놈, 3선승 고배당까지. 자, 19조에서 두 마리가 나왔죠. 7번 달빛사냥꾼, 9번 승리의 영웅. 자, 19조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격을 한 그런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자, 부산 8경주 오늘 두 번째 파이널 승부죠.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반지 한대 가자. 요번 8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이놈저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기마로 팔리는 3번 그레이트 위너, 2번 황후 파이터. 자, 이런 마필들. 3번, 2번. 자, 이런 마필들도 있지만, 한 놈을 제가 배당으로 말씀을 드린 한 놈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3번 그레이트 위너가 부담 중량이 좀 높기 때문에 찌부둥하게 나오면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적정거리도 만났고요. 상태가 좋습니다. 예전 능력 같으면 그냥 쌍머리 올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어제 수요 라이브를 잘 보시면 인기마인 2번, 3번 황후 파이터 그레이트 위너보다 조철이 배당으로 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놈, 요놈을 유심히 잘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는 요 정도까지만 오픈을 하고 이제 제주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주 경마는 357이라 그랬죠. 3경주, 5경주, 7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5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요거 영상 끝나면, 방송 끝나면, 뭐 밤늦게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신청하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승부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제주 경마 재밌죠? 왜 재밌어요? 잘 맞추니까 재밌는 거지 뭐. 그죠? 조철의 제주 경마 배당도 짱짱한 걸로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고요.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0점 대가리가 있습니다. 1번마 어정청. 자, 물론 선행 경합으로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1번 게이트에 전현준이 뭐 57kg로 부담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 대신 1번 게이트에 등짝도 전현준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선행 3번 좋은 소리,
7번 광해대부, 8번 마마골도. 얘네들이 부러지면 부러져도 저는 1번 어정청은 대가리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이것도 예측권 10장 딱 걸렸다. 자, 1번 어정청을 놓고요. 제대로 걸린 놈 한방 예측권 10장 거기에 찍어먹기의 메리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한 인기마들을 정리를 해야죠. 싹 꺾고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접고 때리고 맞히기 두방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조철 스타일로 깔끔한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찍어먹기 한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이고요. 자, 2세 이상 마필들 아주 잘 나가는 놈들입니다. 승부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도 모르는 상당히 혼전인데, 사전 인기도는 뭐 2번 양대전설, 7번 성공여제, 근소하게 좀더 팔리죠. 거기 1번 명성황제, 또리장군, 만복, 뭐 있습니까? 아, 요 정도예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8번 백두영웅도 현장에서 7.5 감량에 조금 팔리겠지만 얘는 직전 경주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상대가 좀 세요. 자, 요런 마필들 중에 저는 대가리에 확신이 서 있다. 대가리에 확신이 서 있다. 이런 경주는 축이 없는 혼정 경주는 대가리가 서 있으면은 먹는 거죠. 왜? 기본 배당이 충분하기 때문에. 축만 잘 세우면 이거는 상한가 한방 발라먹을 수가 있겠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 저놈 현장 가면 뻘갱이가 이쪽도 뚫리고 저쪽도 뚫리고 왜 그런 경주들 있잖아요. 요게 바로 그런 경주가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조철이 믿는 축. 얘는 왔다. 달러박스. 믿는 축에 붙여가지고 예측권 20장 조철의 눈깔을 믿고 조철하고 한번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달려보시겠습니다.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제주 경마 중에서는 아마 요번 7경주가 최대 승부처가 아마 될 겁니다. 7경주가 최대 승부처인데,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야, 요거 사전 인기도 한번 봅시다. 자, 2경주가 오늘 최대 메인 승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대 승부처입니다. 최대 승부처. 상한깜방 날려야죠. 상한깜방 날린다. 자, 대가리가 뭐예요? 10번마 영웅퀸이 팔리죠. 자, 영웅퀸. 최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연속 입상을 하면서. 그죠? 자, 3군 데뷔전에서도
멋진 모습으로 감량 2점으로 51kg에 그냥 널널하게 대가리 갖다 꽂았어요. 직전 대비 3kg 올라갔는데 54.5. 별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요번에는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얘는 뭐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박성광이가 4연속 입상을 할 만큼 이에 영웅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박성광이 뭐 실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뭐 10번마 영웅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메인 승부로 가자 그러진 않았겠죠. 자, 영웅퀸은 나름 인정을 하고요. 자, 대가리가 됐든 후착 주력이 됐든 10번마 영웅퀸 요거는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붙여 들어갈 아나짜리 한 마리.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현장에서 아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죠. 요놈을 놓고 영웅퀸에 한방 때리고 나머지 10번이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 아마도 현장에서 제가 이 후자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본 예상에서는 자, 10번 영웅퀸에 붙여서 한방 들어갈 놈한 놈이 있다. 그 요건 답이 어딨냐? 어제 마찬가지로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아주 강조하면서 요거 한번 노리자. 100% 100% 공개해 놨습니다. 100% 공개, 마번 공개.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 어떤 놈을 노리는 건지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라이브 한 거에서 다 답을 내려놨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조철이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하려고 마번도 다 까놓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 자, 제주 7경주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13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주 357, 부산 135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1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영상 다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멋진 예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